했던 느낌이 들어서 거미는 거미는 아티스트입니다. 노래를 들으면 정말 아티스트구나. 열심히 부르는 게 아니고 뭔가 몸으로 노래 몸으로 느껴서 이렇게 부르는 것 같다는 느낌. 순간 노래 들으면서도 그냥 짠한 게 뭐 한두 대목 있었는데. 어이 좋다.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실이 목소리의 스펙트럼 다른 느낌? 같은 발라드를 듣는 그런 기분은 좀 다른 어떤 한 이야기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? 남녀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가사가 참 뭐랄까? 저도 이거 들으면서 약간 대입되기도 하고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. 어려운 말들이 참 없고 우리가 흔히 평소에 쓰는 그런 말들, 표현들을 가사에 많이 담아놓은 것 같아요.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들을 느낄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. 좋네요. 너무 좋아요.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노래도 굉장히 좋고요. 약간 노래를 들으면 그냥 좀 괜시리 그냥 옛날 생각 나면서 그냥 울컥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약간 그런 음악인 것 같아요. 되게 잘 살고 있는데도 음악 들으면 이 음악 들으면 괜시리가 좀 아파지고 싶고 좀 신선한 느낌의 도입부로 시작이 돼서요. 또 뒤에 부분은 보니까 이제 또 정말 거미날 그 특유의 가진 감성과 그런 보이스가 제대로 묻어나오는 진하게 묻어나오는 정말 타이틀스럽다 할 정도로 정말 좋은 곡으로 잘 된 것 같고 4년 만에 앨범을 정말 오래간만에 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거미의 음악 세계를 4년 만에 내놓은 또 다른 음악 세계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거미야 축하해. 잘 되게 나 뒤에서 정말 많이 응원할게. 화이팅! 애잔한 노래서부터 굉장히 밝고 그다음에 즐거운 음악까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거미 씨의 새로운 음악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거미 씨 이번 앨범 타이틀곡인 사랑했으니 점점 됐어. 곡에 운치가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굉장히 마음이 슬프고 따뜻해지는 그런 곡이었습니다. 거미 씨 이번 앨범 잘 될 거라 믿고 화이팅! 봤을 때는 뭐 올킬 될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. 완전 멋있어요. 거미 누나 다음엔 저도 껴주세요. 거미 누나 화이팅! 그렇죠. 제가 너무 잘 들었고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고 앨범에 이 곡 하나만 있다고 해도 앨범이 꽉 찬 느낌이 드는 듯한 노래예요. 대박날 것 같습니다. 그 옛 감성을 좀 자극하는 느낌도 들고 좋습니다. 기대가 됩니다. 거미 누나 화이팅!